조립을 우리가 하다가 못하고 이거 다시 다 들고 와야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거 드릴까요? 이놈의 새끼가 지가 조립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품을 다 샀어요. 네. 그래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발리틱스 했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맞아. 손을 거를 해줬구나. 잠깐만요. 디디얼 타입 아니야 이거? 디디얼 프로 돼 있어. 맞는데? 안 맞아요. 이게 저거예요. 에. 아이고. 네, 방금 메인보드 잘못 구매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다시 와서 제가 직접 지도하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구매를 대리로 부탁드렸는데 아마 DDR5 보드를 구매하셨더라고 보니까. 네, 실수로 잘못 구매하신 것 같아요. 친구는 2테라바이트짜리입니다. 2테라바이트짜리. 자, 다 됐고 이제 본체 조준 시간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조금만 만약에 진짜 타이밍만 주었으면 저거 바로 그냥 가져 쓰시면 되는데. 네, 들고 와가지고 그냥. 네, 조립 다 돼 있는 건데. 왠지 집도 여긴데. 아. 집도 여긴데. 아, 이거 아쉬워라. 아, 그래도 잘 조립해 주시면. 네, 조립 잘하면 되지 뭐. 잘 쓰면 되죠. 네. 이걸로 보면 가야 돼. 어. 여기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요거를 좀 해야 돼가지고 네네 요것만 좀 갖고 해드릴게요. 야 민도가 생각해보자. 제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네. 뭐라고 거쳐서. 야 내가 뭐 이래야지 씨가 일단 한번 생각해볼게. 저. 어 알았어. 근데 야 컴퓨터 할아버지것도 사야 돼. 똑같이. 돈이 아무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야.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너 아빠 맨날 야근하는 거 싫다며. 아니야 난 좋아.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너도 어쩌고 왜 이렇게 둘이서 난리야. 밑에다가 해놓고 좋았어. 자 일단은 이거 분해할 줄 알아요? 나사만 빼면 돼. 그치.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이 클립 있죠? 네. 이쪽에 그거. 클립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먼저 뜯어요. 아, 힘 잡아줄게. 그러니까 뜯어 괜찮아. 위로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빠져요. 그렇지 괜찮아. 자꾸 당겨. 힘껏. 잘 안 빠져? 응. 잠깐만. 응, 잘 빠지네. 뒤로 이렇게 당겨서 빼요. 이쪽으로. 그렇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때려. 요거 나사 있죠? 저기 놓은 거. 응. 이거 나사 다 풀어봐요. 이걸 풀 때 주의할 점은 이 친구는 스프링이 달려 있잖아요. 잘못하면 튕기면 그 힘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 손, 옆쪽 손으로 여기를 눌러줘요. 살짝. 어, 그렇지. 그게 누르면서 풀어야 돼. 세게 안 눌러도 돼. 살짝만 잡아주면 돼요. 어, 그렇지. 풀러봐요. 그렇지. 잘했어. 이거는 누가 발라줬어? 직접 바른 거야? 네. 오, 잘 발랐네. 오, 훌륭하다. 아주 잘 발랐다. 어디 빼는 법은 이 클립을 눌러서 옆으로 빼줘. 먼저. 살짝만 눌러서 빼고 위로 젖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 클립도 젖혀주고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있죠. 양쪽 끝에 빈 공간 보이죠? 네. 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살짝만 들어요. 들어.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는 원상태로 이제 복구가 된 거니까. 이쪽 SSD. SSD 꼽아놨어? 네. SSD. 그럼 분해를 시켜야지. 자, 분해.
어, SK 하이닉스 썼구나. 잘 썼네 이거는. 이런 내려놓고 다시 잘 보고. 좋았어. 좋지. 좋았어. 이쪽도 잘하고 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좀 더 깔끔하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넣어 볼 건데 이걸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 봐야 돼. 그렇지. 어디 아는 거 같은데 말해 봐. 여기. 왜 거기일까? 여기가 민뚝하고. 아니에요. 화살표. 자, 보면은 여기. 이 덮개를 내리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방향을 맞춰 주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잘 알고 있네. 넣을 때는 이건 팁이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모서리 부분 있죠. 홈 있잖아. 홈끼리 살짝 맞춘 다음에 살살 내려줘서 껴주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케이야. 자, 덮어봐야 이제 덮을 줄 아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두 손으로. 기계는 항상 두 손으로. 힘차게 내려. 괜찮아. 원래 그렇게 센 거야 그거. 장력이. 힘 많이 줘야 돼. 됐어. 잘했어. 아니야, 무서울 거 없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요. 자, 이거를 메모드 뒷편에다 붙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봤으니까 한번. 방향은 방향 구멍만 잘 맞춰서 넣으면 돼. 연습하면 그 나사 홈이 위로 올라오도록. 아이고. 아, 근데 이게 두 개 있었는데 딱 맞냐? 다행히. 어. 원래 맞아요 이게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이거 전용이라서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잘했어? 네. 오케이, 잘했네. 자, 이제 썽얼구릴 수가 없잖아. 발라야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바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요. 응. 이거 하나 다 쓰면 딱 맞아 여기. 아. 응. 천천히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쭉, 자, 쭉 뿌려, 쭉 뿌려. 괜찮아. 세게 뿌려도 괜찮아. 남은 부분 다 색칠해 준다 생각하면서 뿌려주면 돼. 빈공간 없이. 그렇지. 쭉 뿌려. 쭉 눌러. 그렇지, 그만. 잘했어. 와, 지 손으로 해. 그거를 우리가 이건 어느 방향으로 꼽아야 될까요? 이렇게 꼽으면 돼요. 이게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야. 이 백플레이트 있는 쪽이. 자, 여기 딱 마사에 맞춰서 꼽고 마사로 돌려서 꼽으면 돼. 대각선부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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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춰봐. 마지막 확인해볼게요. 잘했는지. 오, 여기도 잘했어요. 좋아. 이제 SAT 껴야겠죠? 네. 꼽아봐요. 어떤 방향으로 꼽아야 될까? 모르겠지? 이쪽 방향. 그렇지. 그냥 꼽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꼽을 때 옆으로 여기서부터 넣고, 꼽지. 네. 자, 끝까지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쪽 보면은 이거 보여요? 돌아가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자 여기다 눌러봐. 홈이 비었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꼽는 게 아니고 이걸 돌려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아, 그러면 나봐요. 이제 안 움직이죠? 아, 네.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거를 여기다 꼽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램 차례예요. 드디어. 자, 저 그냥 꼽는 게 아니고, 자, 봐봐. 아저씨 한번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 엄지손가락 두 개를 양쪽 끝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해봐요. 힘껏 눌러야 들어가. 그렇지. 아니야, 여기 안, 한번 이쪽 더 세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 들어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눌러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금색 부분 안 보이죠? 네. 그럼 잘 들어간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해봐요. 홈 위치부터 확인하고, 잘 맞지? 그럼 오른쪽부터 먼저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 옆에도. 옆에 보고해, 보고해. 들어갔니? 네. 이제, 그럼 이제 아까 어떻게 했지? 두 손으로 들고 눌러주고. 네. 끝까지 들어갔지. 잘했어. 네. 그래, 훌륭해. 야, 손재주가 좋구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만약에 대고 누르잖아 우리가. 그럼 이 보드가 휘어 밑에 이 판이. 그러면서 상처를 내면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드가 상처 입지 않게 항상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하나 배웠어. 이거를 할 때 선이 자꾸 걸기적거리잖아. 네. 여기 보면은 CPU 펜이라고 적혀있어. 펜. 네. 거기다 꼽아줘야 돼요. 꼽아주고. 넣은 다음에 이 선이 길지? 네. 이 손을 케이블 타이. 일단은 케이블 타이 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꼽아줘야 돼요. 그렇겠죠? 이 선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꼽아봐요. 아저씨 잡아주고 있을게. 클립 잘 꼽아봐. 당겨서 위로 당겨서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 이거 이게. 오케이.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로 당겨서 넣어야지. 그렇지. 조금만 더 당겨보자. 그렇지. 아, 잘했어. 자, 그다음에 손 정리를 할 때는 네. 빼고 하는 걸로 해줄게. 차라리 쉽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줬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접어주면 돼. 이쁘게 이쁘게 접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자 접혔죠. 여기를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여기를 둥글게 말아주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당겨봐요. 여기 꼽아가지고 쭉 당겨 쭉 당겨. 여기 밀어줘. 클립 부분을 옆으로. 그렇지. 또 세게 세게 꽉 문 꽉 해줘. 아주 세게.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를 끊어줘야 돼. 딱 맞춰서. 자, 한번 해봐요. 반대로, 반대로. 이 납작한 면이 뒤로 가게. 그렇지. 그래야 깔끔하게 잘리겠죠? 딱 대고, 세게 딱.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요거는 버리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CPU 펜 꼽는 거 알려줬죠? 한번 꼽아봐요. 그렇지. 잘 꼽았어. 그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넣어서 안 보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별로다. 너무 별로니까 이건 떼서 버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기본적인 작업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자, 이제 케이스 차례예요. 자, 일단은 케이스 조립을 할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이 나사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나사랑 요 나사랑 비교를 해볼게. 자, 이쪽 와봐. 요건 영상에서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자, 이 나사를 잘 보면은, 요거 나사선 요 보면은 사이사이 흠이 넓죠, 여기가. 네. 보여요? 네. 넓지, 나사선 사이사이가.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메인보드에 고정을 시킬 때 쓰는 나사는 봐봐요. 자, 촘촘하지 굉장히. 네. 요렇게 촘촘한 걸 써야 돼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촘촘한 걸 써야 돼. 이런 걸 써야지 메인보드에 나사선이 고장이 안 나고 잘 들어가. 피자 그럼 버려도 돼. 만 원. 자, 요 나사선 받아봐. 아저씨가 줄게. 이거는 이제 빼도 되고. 하나, 둘, 셋. 아니, 일단 먼저 세 개 먼저 해보자. 자, 먼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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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씩 다 꼽아봐요. 나사를 찾아라. 셋. 잘 고정이 됐죠? 네. 흔들면 이게 안 움직이죠? 네. 그럼 잘 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 훌륭해요. 지금 아주 잘했어. 퍼펙트. 이제 다음은 뭐? 자, 다음은 이제 선 꼽을 시간이에요. 요런 데 보면 막 선 꼽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치? 네. 자, 이제 그걸 알려줄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이 뒤가 전원을 꼽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나와야겠죠. 여기가 뒤로 꼽아줘야 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걸 보면 펜이 달려있는 면이, 펜이 없는 면이 있어. 펜이 없는 면이 위로 오게끔 해서 네. 바람이 밑으로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 넣는 거야. 자, 넣어봐. 여기 선 잡고 있죠. 살살 넣어. 살살 넣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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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안 돼, 원래. 여기다 넣고 자, 이거를 자, 세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다 파워 산 거에 보면은 자, 이 안에 나사가 들어있어요. 네. 요 네 개가 들어있거든. 네. 이거를 뒤에다 꼽아줘야 돼. 자, 어떻게 꼽아주냐면은 그러고 그렇죠. 덮어놓고 자, 드라이버 잡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쫙쫙 조여줘. 쫙쫙 조여줘. 그렇지. 잘했어. 훌륭해. 이 앞을 봐봐요. 여기 보면 이게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원선이야. 전원선. 네. 파워 있죠? 드디어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넣느냐. 자, 이거를 여기 구멍 비어있죠? 이게 왜 있냐면은 이런 거 앞으로 넣어주라고 있는 거야. 이쪽 구멍이. 넣어서 자, 이거를 잡아봐요. 보면은 여기 구멍 보여요? 여기 옆에 홀. 이게 보면 여기 손 걸림돼 있죠? 걸림돼. 네. 이게 여기다 걸리게 해줘야 돼. 이거를 이렇게 U자로 꺾어서 여기다 넣어줘요. 자, 해봐. 넣었어요. 걸렸어요. 확실히 딱정이 났지? 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잘 꼽았고. 다음! 이게 이 위쪽에 여기 이쪽 메인보드 쪽에 이 CPU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애야. 네. 이거를 이 위쪽으로 여기로 넣어서 꼽는 거예요. 아, 들어갔다. 딱 소리 났지? 네.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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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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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 이거를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짜라자라짠짠짜라자라짠짠. 초보자들은 그냥 이렇게 꼽았지. 그냥 이대로 놔둬. 그냥 잘 모르겠으면.
자, 지금 보면은 다 꼽았잖아요, 그치? 응. 자, 잘 들어갔지? 응. 그러면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야, 꼽은 채로 그냥 내비둬. 응. 잘 못하겠으면. 응. 원래는 초보자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선, 우리 아저씨들은 이렇게 응. 한 다음에 선을 막 뒤로 다 당겨내가지고 응. 안 보이게 깔끔하게 막 정리를 한단 말이야, 아저씨들은. 응. 근데 잘 못하겠잖아. 응. 그러면 그냥 고정시켜놔. 자, 여기서 봐봐요. 이쪽으로 와서 봐봐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 보여요? 여기 안쪽에? 네. 여기 보면 선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괜히 억지로 막 넣으려고 노력하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저 정도로 끝내. 네. 오케이? 네. 자, 꼽아봐. 그냥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빼봐야겠다. 자, 아, 자, 다시 해봐. 꿈에 맞췄는데? 안 되니? 잠깐만, 잠깐만, 힘으로 하지 마, 힘으로 하지 마. 힘으로 한번 가져. 자, 여기에서 꼽을 때 팁. 네. 이 앞, 야, 여기 봐봐. 이거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안 맞잖아, 위치가. 그치? 네. 이게 지금 걸리는 거야. 이럴 때 옆으로 좀 이런 거 잘 보면서 해야 돼, 옆에를. 잘 봐봐. 자, 위치 맞지, 이제? 네. 눌러봐. 양손으로 잡고. 어? 자신있게 눌러. 괜찮아. 오, 딱 소리 났다. 네, 됐어요. 들어갔지? 네. 잘했어. 이제 움직여봐, 잡고. 흔들리지만은 위로 뽑았을 때 안 뽑히지. 여기 네. 뒤로 잡고 위로 당겼을 때 안 뽑히지. 네. 그럼 잘 들어간 거야. 네. 잘했어. 자, 이제 나사 고정시키자. 이게 우리 친구가 잘 마무리한 핏이 되겠습니다. 깔끔. 선정리 잘했어요, 굉장히. 초보자가 한 거 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어. 요거는 아저씨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올려줄게. 우리 학생이 직접 한 거라고. 자랑해도 돼, 이거 진짜 잘한 거야. 이건 정말 자랑해도 돼. 상품 맞춰봐.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건 다 된 것 같습니다. 머리 빨리 너 아, 너 차표할 때 저거 아까 저거 혹시 예. 얘가 저기 조립하는 거 아까 녹화하신 거 네. 수익 좀 붙여주시지. 유튜브로 제가 나중에 돌릴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받았어. 너 핸드폰 챙겨. 불끈전자라고 유튜브 채널 있는데 나중에 저기 올려드릴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저거 해. 구독과 좋아요. 자, 이제 이거를 마무리 작업. 나 듀얼 모니터 하고 싶어. 아이고 말도 안 되더라고 있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돈 모아서 사. 아빠가 저 모니터 아빠. 안에 사줄게. 이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는 아니야. 성능이 딸려. 한 번 듀얼 사서 네 듀얼로 3090은 솔직히 듀얼 해도 충분하죠. 아빠 방에 듀얼. 그런 건 내가 쓰지. 왜 그걸 네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내가 그냥 딱 뭘 쓸 게 뭐 있어. 난 너 잠깐 넣어도 못 할 거야. 어떻게? 말해봐. 시시를 전공을 넣어주신 여러 가지가 있어. 말해봐. 아니 그런 거 안 했지. 내가 너를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굳이 내가 나한테 그다음부터 1시간에 1,000원씩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 3개 넣으시면은 네.
3,000원이 할인이 될 거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마 4,000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드려요. 네, 뉴스 연락 주세요. 수원아 빨리 온유가. 온유가 주워. 저 명함 두 개만. 아, 명함 두 개 더 드릴까요? 네, 네 잠시만요. 회사에 컴퓨터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조립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할까 이랬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컴퓨터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전화 드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 잘 가요.